서울에서 유흥업 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일주일째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추석 연휴에 다른 지역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한 확진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가을 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양양 송이 축제와 연어 축제는 취소됐고 강릉 커피 축제는 행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학교들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작은 학교를 취재했습니다. 도내에서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벽 설치가 필요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시에서는 추석 연휴 전부터 유흥업소 종사자를 연결고리로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명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확진자가 증가해 강원도는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확진자 발생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에 있는 한 유흥업소입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등 1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속초시는 관내 유흥업소 종사자와 접촉자 등으로 선별 검사를 확대했는데 일주일 동안 누적 확진자가 87명을 기록했습니다. 유흥업소 관련자가 40%입니다. 유흥업소 종업원들은 여러 업소를 돌아다니며 일을 했는데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만 4개에 달합니다. 위중하다는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좀 전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정세가 안 된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도내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진 것도 걱정입니다. 추석 연휴 5일 동안 177명이 확진됐는데 하루 평균 확진자는 이달 초 30명대 초반에서 연휴 기간 동안 35명대로 증가했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과 접촉해 확진된 비율이 전체의 21.4%로 지난주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연휴 직전인 9월 17일 기준 1.7명에서 연휴 기간 중 증가하여 9월 23일 기준 2.3명으로 비수도권 가운데서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도내 시군 중에서 속초와 인제, 태백의 발생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추석 연휴 도내 1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추가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감염이 의심되면 빠른 검사로 추가 확산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속초에서 유흥주점 관련 연쇄 감염 등으로 10명이 확진됐고 원주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춘천에서 7명, 고성과 인제 각각 4명, 횡성 2명, 태백과 삼척, 홍천, 양구 각각 1명 등 모두 42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6,214명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장기화로 강원도 내 가을 축제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양양 지역 대표 가을 축제로 해마다 10월에 열렸던 송이 축제와 연어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고성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기돼 내년으로 개최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강릉 커피 축제는 당초 다음 달에서 11월 25일에서 28일까지로 개최 시기를 연기했고 속초 설악문화제도 대폭 축소해 다음 달 1일과 12일 산신제와 포럼만 열기로 했습니다. 7,114억 원에 낙찰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공개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강원경찰이 함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시민단체의 수사 의뢰에 따라 알펜시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나 입찰 방해가 있었는지를 공정위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에는 1조 6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지난 6월 KH 강원 개발에 7,114억 원이 낙찰됐으며 시민단체와 강원도의회에서 매각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학생 수가 줄어든 농어촌 지역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 소멸과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폐교 위기를 벗어나 학생 수가 늘어나고 지역 공동체가 부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내년이면 본교로 승격되는 강릉 옥천초등학교 운산분교를 홍한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릉시 운산동의 옥천초등학교 운산분교. 지난 2017년만 해도 전교생이 5명으로 폐교까지 거론됐던 학교지만 불과 4년 만에 학생 수가 55명으로 늘어나면서 내년 3월 본교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비결은 자연 친화적인 체험 위주 학습. 지난 2016년부터 운산 분교장이 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치며 학교 숲 체험, 학생 자치 다모임 등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생태학자로도 유명한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와 생명 다양성 교실을 열면서 교육의 다양성 확대, 맞춤형 교육이 학생 수 증가의 토대가 됐습니다. 또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쌍방향 소통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단방향으로 이제 학교 생활이나 이런 아이들의 삶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전달될 수 있게끔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생 55명 가운데 마을 학생은 단 2명, 강릉 시내에서 53명이 통학하고 있는데 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활동으로 서로 간의 유대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마을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폐교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다시 부활해서 본교가 된다는 걸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운산 분교는 외부 요인 없이 학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본교가 된 강원도 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운산 분교처럼 작은 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5명 이상 늘어난 곳은 18곳, 10명 이상 늘어난 곳도 6곳이나 됩니다.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 본교 승격을 앞둔 운산 분교의 사례는 교육 격차 해소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교육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버스나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면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폭행 사고는 여전합니다. 버스는 그나마 승객과 기사를 분리하는 보호벽을 설치하는 게 의무지만 택시는 자율이다 보니 택시 운전자들은 계속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여주에서 원주를 연결하는 국도를 한밤중에 달리는 택시. 운전자 옆자리에 앉은 남성 승객이 갑자기 운전을 방해합니다. 이어서 욕설을 퍼부은 이 남성은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며 운전자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급하게 국도 한가운데서 차를 멈춘 택시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남성은 도망쳤지만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맞은 그 후유증 때문에 뇌진탕 증세라고 한 2주 정도 갈 거라 그래. 답이 없어요. 지금 답이 없어. 지금 일단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택시, 버스 등 공공운수 노동자를 때리면 일반 폭행과 달리 무겁게 처벌되도록 지난 2015년에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3천 건 가까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벽을 설치하면 되지만 버스와 달리 택시는 의무 설치 대상도 아닙니다. 강원도도 지난 201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보호벽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신청률은 저조합니다. 운전석을 둘러싸는 고정형 보호벽은 손님이 계산을 하거나 운전자가 쉬려고 할 때 불편한 점이 많고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덜한 분리형은 가격이 100만 원대로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은 보호벽 설치 가격을 18만 원으로 보고 여기에서 70%만 지급하다 보니 개인 부담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원주에서 지원을 신청한 택시는 고작 13대로 전체의 0.7%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주는 폭행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야 니들이 설치해라는 거예요. 사업주들은 뭐 두드러 맞든 앞든 사나금만 벌어오면 되니까 그 설치를 안 해주는 거죠. 택시도 보호벽 설치를 할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 노동자 개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한 비슷한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강릉 지역을 찾은 방문객은 늘었지만 숙박업소 투숙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당일 방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강릉과 북강릉, 옥계, 남강릉 등의 강릉 지역 4개 톨게이트를 통해 들어온 차량은 하루 평균 31,720대로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5.5% 늘었습니다. 또 KTX 강릉역 이용객도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5,335명으로 지난해보다 12.7% 증가했습니다. 반면 강릉 지역 대형 숙박업소 14곳의 평균 투숙률은 47%로 지난해 75%보다 28%포인트 감소해 코로나19 확산세 영향에 상대적으로 당일 방문객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내 각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엔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강원도교육청, 8일엔 강원지방기상청, 12일엔 동부지방산림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3일엔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원주지방환경청, 14일엔 강원대와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내년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에 강릉과 삼척 4개 지구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주문진 우암지구 하천 범람에 따른 상습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국비 등 약 242억 원을 투입해 4년 동안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교동 삼척해수욕장 일원의 침수 예방을 위해 5년간 364억 원을 들여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합니다. 또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삼척 월계지구와 남산지구 급경사지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에서 70대 남성이 농기계에 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고성군 주광면 가진리의 한 공터에서 74살 안모 씨가 자신이 소유한 벼 수확기계에 깔린 뒤 상반신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 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동해안 최북단 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40대 남성이 바다에 표류했다 구조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고성군 명파해수욕장 해상에서 무동력 보트가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을 보내 44살 A씨를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의 고무보트는 북서풍을 타고 외해로 표류하던 상태였고 A씨는 휴대전화가 없어 구조 요청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자 컬링 국가대표 강릉시청 소속 팀킴이 2주 연속으로 열린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팀킴은 캐나다 앨버타주 셔우드파크에서 열린 여자 컬링 클래식에 참여해 준결승까지 올랐지만 캐나다 팀의 덜미를 잡혀 4강에 머물렀습니다. 한 주 앞서 열린 4빌 슈다웃에서는 7전 전승으로 우승하는 등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강릉시청은 경기에 이어 캐나다에서 전지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동 경로를 거짓으로 진술한 확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5월 동해시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과 직업 등을 거짓으로 알려준 62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짓 진술로 방역 조치가 어려워지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